적은 없는데 그냥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그럴 때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상생대에서 상받을 약간 미술로 받고 약간 이런. 아니요. 너무 오랜만에 그래요. 그림을 되게 어릴 때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추억을 뭔가 살려보고 싶은데 마침 저희 게스트가 데이트를 하자고 하셔서 너무 잘 됐다 싶어서 그림을 그리자고 했습니다. 이 그림은 다 그린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죠? 저 처음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옛날 감성 크레파스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서 반가워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36색이었나? 2단으로 되어 있는 거? 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야지. 섞어가면서? 저 너무 성질이 그래서 빨리 하는 거 아닌가? 뭐. 새로운 재능의 발견. 어릴 때 뭔가 만들고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가 막 그려서 편지 써주고 어릴 때는 좀 그런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잘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서 써드려 볼게요. 아니, 제가 원래 예술 이쪽에 아예 관심이 없다가 연기를 하면서 자꾸 이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영감? 영감을 얻을 만한 뭔가? 맞춰보세요. ESTJ요? INFJ요? 와, 신기하다. 저 ISTJ예요. 저 완전 극 아이거든요? 한 90%가 아이로 나오는데 좀 사회화가 돼서 그런지 보는 사람은 이로 보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저도 지금 약간 되게 신기했어요. 나 이거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저 완전 전화 근데 오케이 오케이 너무 감성이 없나? 볼펜 뭔가 사진은 달을 많이 찍는데 좋아하는 건 또 밝은 거라서 네. 저 완전 운동화요. 편한 거 좋아해서 긴 머리, 짧은 머리 긴 머... 아니, 짧은 머리 소설? 아,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저를 많이 돌아보는 글을 많이 쓰고 약간 물건을 보거나 어떤 뭐 지나가는 사람을 보거나 뭔가 그런 걸 볼 때 진짜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생각 있게 지나갈 때 흘려보내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추상적이죠. 좀 예쁜 것 같은데? 재밌는데요? 뭔가 이 색감이 뭔가 시원해 보여서 좀 시원해 보이는 그림을 색깔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꽃을 좀 좋아해요. 그냥 다 좋아해요.
네. 네, 맞아요. 너무 귀엽고 자연에 있는 나무고. 저 요즘에요. 제가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정신적으로든 생각이든 아니면은 신체적으로든 그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챙겨 먹고 잘 돌아보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걷는 게 너무 좋아요. 원래도 걷는 걸 좋아하긴 했는데 걷다 보면 막 생각나는 것들이 많고 또 생각도 되게 잘 정리가 되고 그래서 시간이 나면 이제 틈만 나면 이제 좀 걸으려고 하고 운동을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운동이 하루에 정말 5분만 한다? 저 너무 진심이죠. 5분만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일단 하는 거예요. 막 대단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만 이제 해라. 게스트링이 무슨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걸 하시나요? 물 잘 먹고. 물을 많이 먹고요. 네. 안 움직입니다. 그쵸, 예. 뿌리 내려. 어릴 때는 그냥 남들 다 생각하는 그런 뭐 학교 선생님 문방구 하는 거 그냥 되게 평범했는데 난 이게 하고 싶어 막 꿈이 있어 막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고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따라가야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이제 내 길이다 막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건 아니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랑은 좀 다르게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다들 그럴 거예요. 다들 이제 회사 다니거나 어느 정도 연기를 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원래 모습대로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는 게 인생이 내 삶이 더 연기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연기를 해보니까 오히려 그 캐릭터라는 탈을 쓰고 원래 내 모습을 표출할 수 있어서 더 자유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더 자유롭고 내 모습인 것 같고 그런 뭔가 해방감이 있어요. 그렇다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엄청 지금 연기할 때 자유롭냐 그건 아니고 아직 갈 길이 멀어서 더 연습하고 더 뭔가 훈련해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더 자유롭고 싶어서. 근데 이게 연기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을까 싶으면 이런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연기하시는 분들 공백을 다 채우겠어. 셀카 못 찍어요. 진짜 찍을 일도 없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막 사진을 잘 찍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 친구들이 노발대발 하겠죠. 발끈할 거야. 야 내가 찍어줬잖아 이럴 것 같아. 근데 셀카 너무 어렵지 않아요? 나만 어렵나? 이게 약간 잘 나와야 찍을 맛이 날 텐데 저는 좀 꽉꽉 채우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의 첫 작품 짠. 오 이거 할 때 되게 희열 있다. 저 너무 잘한 거 같아. 어, 너무 잘한 거 아니야 저? 그러게요 잠깐만. 고선생? 고선생 고선생이에요. 저 너무 잘 아니 멀리서 보니까 저 원래 사진 따위 아
멀리서 이렇게 봐야겠네. 재밌다. 너무 예쁜데요? 저 너무 재밌었어요. 또 하고 싶어요. 다음에도 뭔가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집으로 뭔가 가져갈 수 있는 뭔가 만드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냉장고에 붙여놓을까 합니다. 제가 많이 열고 닫고 하는 데니까요. 거기 붙여놓으면 제가 많이 볼 것 같아요. 시원함? 네? 네, 사주실 거예요. 제 거? 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저? 그쵸. 모자 이렇게 쓰고 올까봐. 쓰고 왔어야 됐나봐. 화가 모자. 네. 제가 이렇게 즐겁게 그림 그리는 거를 같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그림 같은 이런 힐링의 시간들, 그리고 저를 또 많이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